힘을 주는 점수를 확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매치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섹시 피그도 자, 본인이 그냥 좀 뽐낼 수...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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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팀의 기복이 BRT에게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이번에도 또 광탈 느낌이 좀 나거든요. 그러게요. 자. 아~ 이게 진짜 롤러코스터 하는 것도 아니고 네. 이병 구종원 예. 팀 아직... 색깔도 양념 색깔이어가지고 네네. 예. 태양초 네. 자 전하 선수를 안타까운 장면 아, 블레워크가 아, 자 레이지를 끊었습니다. 네. 퇴물즈는 판이 사실 깔렸어요. 네. 네. 그럼 타프스 한번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네. 뭐 현재까지 15분이 남아있긴 합니다만 자 네. 일단은 김성태 어느 정도 자, 김성태 이거 잡아줘야죠. 이거 잡아줘야죠. 잡아줘야죠. 이거를 잡아야죠. 이거를 잡아야죠. 김성태 아 평화주의자 야 도서에게 기회를 부여하는 이 대통령 너그러운 거 보세요. 예, 예. 네. 아 진짜 대단합니다. 인자한 김성태 네. 예, 예. 숨겨야 되는데 아 이런 느낌인가요? 조금 더 판을 깔아주면서 자 그녀의 속사람 또 코불기랑 만나서 밀리면 그러게요. 이거 큰일 나거든요. 김성태가 중요합니다. 먼저 네. 아, 그녀의 속삭임 위기가 바로 찾아왔습니다. 야 네. 김성태 킬스틸 여기서는 그냥 트레이드밖에 안 당해요. 좋은 네. 의미예요. 좋은 네. 의미로 히트앤런도 괜찮죠. 이러면 본인이 해결해야죠. 자 박사장 오! 그렇죠. 이건 본인이 해결했어야죠. 야 자 화킬까지 내야죠. 술탄으로 던져놓고 네. 도망가야죠 이제. 자 일단은 구상을 도망가야죠 박사장. 아, 난 도망가지 않겠다. 또 히어로 안 돼요? 네. 어, 쫓아왔습니다. 자, 빠뽀 오늘 컨디션 좀 빠뽀. 그러자면 푸시할 만하거든요. 네. 아래 깔렸어요. 자, 일단 공간을 반대쪽을 먹어놓고 빠뽀가 쫓아갑니다. 자, 반대편 왼쪽 입구 쪽을 봐줄 수 있어야 되네. 아, 이렇게. 아, 자, 말씀해주셨던 타이밍에 박 사장이 빠졌다면 확실 내고 빠졌다면 이게 생존이 가능했을 텐데 말이죠. 그렇죠. 올라와서 차고집을 가져오긴 했는데 이제부터는 팀들이 욕심을 낼 만한 타이밍이에요. 맞습니다. 그래도 교전력이 좀 떨어지고 있는 찐태 시진결. 아, 너무 놀랐어요. 당황했죠. 그리고 패키 입장에서 들어가기에는 지금 이 들어가는 순간 탈락이기 때문에 네. 탈락하면 결승 못 가요. 자 화염병을 먼저 던져놓고 할 수 있는 모든 물자를 써야겠죠 지금은. 자 백희가 여기서 고민을 합니다. 그렇다고 지금 너무 시간을 끌기에는 불안하거든요. 네, 왜냐면 살리면 4인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네. 근데 백희 정도의 실력자라면 한 번 네. 슈퍼플레이 기대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네, 자 백희 생각이 많은 백희 캐물저 팀도 꿀집에서 나와서 뒤쪽을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데 네. 이거 하투 오투도방 야팀이 뒤통수 때려버리게 되면 캐물저 여기서 탈락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물고 물리는 꼬리물기가 지금 시작이 돼서 자, 이거 누가 먼저 총성을 내리냐도 중요하고 이거 투아트가 가는 게 심상치가 않거든요. 네. 오히려 악한 선수가 백희 선수를 잡아내면서 네. 백희 선수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맞습니다. 자, 투아트 블랙 업 시켰고 걸포 못 살릴 것 같은데요. 걸포 기절 날 것 같은데요. 걸포 그렇죠. 뒤쪽에서 주바리 선수가 초자리는 팩이 된 지가 2년이 넘는 네. 자리예요. 그리고 태블즈가 사에 꼈기 때문에 수습이 안 됩니다. 맞습니다. 지금 악한만 남아 있는 상태인데 과연 살릴 수 있을지 그들 팀과 연합을 해서 막아야겠죠. 네. 자, 악한. 와! 그래도 악한은 이야. 추가 수류탄? 네, 정확했습니다. 그리고 아칸이 놓아주질 않아요. 맞습니다. 아래쪽에서도 킴카즈 선수가 지금 위쪽으로 올라왔거든요. 네. 어? 야, 이거 하나 더? 오, 네. 와, 큰일 날 뻔했죠. 과감한 수를 꺼내드는데 이거 킴카샤 선수의 위치를 모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마지막 차량만 노리면 일단은 전력의 반이 날아가는 상황이에요. 마지막 차량! 야 이거 패스 시켜놓고 그 다음에! 자 이쪽으로 감아올 거란 걸 이미 알고 있었어요. 네. 예, 견제샷을 날릴 수 있는 그런 상황 자체는 열렸습니다. 네. 오 이거 반대편에서 양각고도 되면서 꼬르기 위기인데요? 야 그런데! 김성태 누웠습니다. 찐텐시 찐결이 네. 갑자기 오른쪽에서 치고 들어오는 바람에 네. 본인들이 원했던 그 구도가 망했어요. 맞습니다. 양각이 됐고요. 지금은 버티는 게 좀 어려운 보입니다. 네. 디지구팔이 여기서 디지구팔 디지구팔이 과연 오? 이 위기를 이병 구종 아! 커플! 아 근데 점수가 너무 모자라서 이건 턱도 없거든요. 네. 아 안 돼요 안 돼. 이게 얼마나 힘드냐면 언스타퍼블에서 30점을 가져가도 진출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네. 어제 점수가 단 4점이었거든요. 자 그리고 보루토입니다. 자 여기를 밀어낼 수 있어야 되는데 돼지 톨루치기도 이 아래쪽의 싸움에 주목하지 않으면은
남쪽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네. 여기 빠르게 정리해야 됩니다. 아니 발포가 안쪽에서 다 정리해줘서 돼지 톨루치기가 지금 그냥 붙이기만 해도 가져갈 수 있는 맞습니다. 게 굉장히 많죠. 자 오히려 상대끼리의 교전이 지금 돼지 톨루치기에게 좀 좋은 그림을 만들어줄 수 있어요. 아 볼트 아웃 됐고. 자 발포가 정리. 도토리묵의 제일 가장 큰 장기는 수류탄 조청이거든요. 자 도토리묵 수류탄. 아 좀 짧아요. 좀 짧아요. 자 도토리묵. 자 지금은 네 거리 좁히면서 네 하나 더. 아 방향이 너무 아쉬운데요 도토리묵. 근데 이거 대위도 들어오는 과정에서 장명 센서 없음이 한 번 더 막아야 되기 때문에 네네. 만약에 기절로고 올라오면 도토리묵이 그냥 뒤쪽에서 노리는 플레이를 해도 괜찮습니다. 맞습니다. 오! 도토리묵 드디어 터졌어요. 바포를 잡았고요. 하나 더. 하나 더. 자 도토리묵. 대위식 계속 들어가요. 네. 아 이거. 대위부터 정리하고 위에서 찍어 눌러도 되죠? 아, 네. 김글자가 네. 위치 자체는 괜찮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계속 말씀드린 건 미리미리 힘을 줄여줘야 됐던 팀들을 지금 놔뒀기 때문에 네. 옆구리 찔렀을 때 그냥 급격하게 기울 수 있는 상황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빠뽀 빠뽀! 그렇죠, 몰랐죠 이거에! 게다가 킴카샤를 데려갔어요. 네. 파포 아... 선수 이토리 다 해주네요. 자, 파포가 네. 남았습니다. 이토리 에이스입니다. 네. 최고의 킬리더. 네. 네. 돼지 톨루치기 에이스. 이 부분이 개선이 안 되면 또 이어질 수 있거든요. 네. 네. 빠르게 파포를 찾아서 정리하는 게 지금 필요합니다. 아 이거 아, 그쵸. 현경. 네. 점프를 했는데 그 실루엣을 정확히 인지해내고 현경 선수가 잘 잘라냈어요. 일단은. 첫 번째 미션 성공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명이기 때문에 아직 야, 마지막에 이렇게 와주네요. 현경 선수가 이정상 쪽인을 보면 네. 아 미강. 네 약간 에임이 흔들려서 긴장될 법합니다. 자 도토리묵은 역시나 MK7을 네. 들고 왔어요. 자 먼저 승부를 걸 수밖에 없는 자기장 네. 움직임. 근데 이거 자넷은 뒤쪽에 빠져 있어서 네. 둘이서 해야 된다는 건데. 자, 이 바위 쪽에서 최종전인가요? 자 그냥 먼저 한번 예측을 해서 긁어보는 것도 괜찮아 보이거든요. 네. 이 연막탄으로 무한히 안쪽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지역입니다. 거의 오픈필드예요. 맞아요. 자, 열려 있습니다. 자넷의 위치 읽혔습니다. 수류탄 자, 지금 공략당하고 있어요. 자 수류탄 던져놓고 아 네. 양쪽을 다 봐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네. 묻었습니다. 자, 도토리묵! 도토리묵이 일단 먼저 네. 신호를 보냈고요. 이러면 먼저 가는 건 인력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몰아치기 시작해요. 그렇죠. 움직여야죠. 그리고 자, 뒤쪽에서 섹시 피그도 계속해서 괴롭혀주고 있기 때문에 연막탄 다 썼죠 이제. 아~ 자 돼지 톨루치기 다 쓸어먹어요. 자 지금 일단 포인트를 이렇게 많이 네. 올렸습니다. 네. 파켓까지 챙겼죠. 네. 야 그리고 이것까지. 일반적으로 마지막 돼지 톨루치기. 2022 배틀그라운드 BJ 멸망전 2차 경기의 마지막 라운드를. 위기에 몰렸던 돼지 톨루치기가 예. 가져갔습니다. 역시 돈 기부요. 네. 예, 돈이 최고죠. 그렇죠. 네. 확실하네요. 네.